여기서 이제 키워드들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스토퍼는 알고리즘 에디터. 그리스토퍼 3D.com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알고리즘이 뭐냐? 바로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쯤에 배웠던 함수, 보통 이게 fx 해놓고 function이다. 함수, 뭐 플러스 2 곱하기 3 그런 식의 숫자가 들어가는 수식이 들어가는 이곳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여기 인풋 데이터가 있고 입력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때그 사이에 있는 게 바로 함수.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그래서퍼가 이제 알고리즘 에디터라 그래서 바로 이 함수 부분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도구인데 알고리즘은 쉽게 말해서 문제 해결 절차입니다. 물론 되게 간단하게 플러스 2 곱하기 3 나누기 3 이런 식도 하나의 알고리즘이 될수 있지만은 라면 끓이는 방법, 스테이크 만드는 방법 이런 게 스텝으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다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판기가 있고요. 카카오 앱이나 그 구글 맵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길찾기 앱 같은 거. 여기도 역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그리고 모바일 폰에 있는 모든 앱들, 심지어 모바일 폰까지도 알고리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테니까 제가 알고리즘의 다섯 가지 요소를 하나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다섯 가지 요소는 입력, 출력, 그리고 명확성, 효율성, 유한성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충족되면 그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자판기 같은 경우에 동전이 들어가고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입력과 출력이 있고 내가 명확하게 어떤 음료수를 버튼을 누르면 그 음료수가 나오는 아주 명확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자한테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줘야 되고 음료수를 주고 동전 주는 게 끝났으면 이제 끝났다. 길찾기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위치와 내가 가고자 하는 곳, 그걸 입력으로 넣고 그 경로가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경로가 되게 명확하게 앞으로 30m 가세요, 오른쪽으로 꺾어서 20m 가세요,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는 되게 명확한 부분이 있고, 당연히 효율적인 경로를 알려주겠죠. 마지막에는 어딘가에 가면은 딱 끝나는 그 종결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것을 갖고 저희는 알고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래소퍼는 알고리즘 에디터니까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 사이 이 부분을 편집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 출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밸류하고 지오메트리. 밸류는 숫자고요. 지오메트리는 형태를 말하는데 보통 라인에 있는 개체를 갖고 또는 숫자를 입력해서 그거를 알고리즘의 시작값으로 씁니다. 그래소퍼는 라이노의 플러그인으로 개발이 된 거잖아요. 라이노에 있는 개체를 그래소퍼로 갖고 와서 땡겨서 이렇게 알고리즘의 인풋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오메트리는 라이노에서의 지오메트리를 말합니다. 넙스 어떤 숫자라든지 명확한 형태 그중에서도 특히 넙스 지오메트리를 인풋으로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그래스토퍼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해가 힘드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 그래스토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왜 우리가 그래스토퍼를 써야 되는지 제가 그 설명을 라인에서 좀 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커브를 그리도록 할 건데요. 커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브들을 연결해서 서피스를 만드는 명령이 로프트라고 합니다. 요 녀석들을 네, 이렇게 서피스를 만들었어요. 가운데 있는 커브를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올려서 다시 만들게요. 그러면 삭제하고 다시 로프트. 가운데 커브에 저 끝에 포인트를 약간 내리고 이 상태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하면 서피스를 다시 지운 다음에 또 다시 로프트를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그래스호퍼 개발자가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 이렇게 계속 노가다를 할 거면 차라리 로프트라는 그 명령을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입력 데이터만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3개의 커브가 되겠죠. 3개의 커브를 입력 데이터로 딱 설정해 놓고 여기 로프트라는 요 과정을 알고리즘화 시켜 놓는다면은 이 부분은 그래스호퍼로 딱 구현했을 때 결과물만 계속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히스토리라는 개념인데, 아래쪽에 레코드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글씨가 굵어지죠. 이제 명령을 하나 기다립니다. 명령 로프트라고 입력한 다음에 커브 3개를 선택 엔터하면 이 서피스는 3개의 커브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식 개체라고 합니다. 여기 서피스 하나와 그리고 여기 3개의 커브가 있는데, 제가 아까 커브 편집하던 것처럼 요 가운데 커브를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포인트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오죠. 레코드 히스토리는 이렇게 생긴 함수 박스를 얘를 감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입력이 들어오는데 삼각형이 들어왔다가 사각형이 나오는데, 네가 삼각형을 수정할 때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고정이니까 이 결과물 사각형이 그때 그에 그에 맞춰서 바뀐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는 이거 세 개의 커브, 그리고 여기 하나의 서피스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얘를 갖다가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은 히스토리가 깨지게 됩니다. 레코드 히스토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서피스를 위로 올렸다. 그럼 세 개의 커브랑 히스토리가 깨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확인을 누르고 계속 가면은 히스토리가 깨진 상태에 그냥 일반 개체로 변하는 것이고, 다시 이렇게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히스토리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깨진다는 거는 레코드 히스토리로 의해서 만들어진 개체, 자식 개체란 뜻입니다. 이거를 부모 개체, 자식 개체라고 하는데, 커브 3개로 인해서 서피스가 만들어졌으니 커브 3개는 부모 개체, 그리고 요 서피스는 자식 개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을 하나 짜 놓으면은 이렇게 알고리즘 과정을 노가다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원하는 결과물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아주 쉽게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그래스호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스호퍼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알고리즘 에디터인데 라인 외에 히스토리 기능을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옛날에 그래스호퍼 처음 나왔을 때 프로그램 이름이 Explicit History였습니다. 그러면 요 알고리즘 에디터, 파라메트릭 디자인 툴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스호퍼가 원조라고 할순 없고요. 바로 벤틀리사의 Generative Component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만들어졌었고 그거를 본따 만든 게 로버트 맥닐 앤 어소시에이츠사의 맥닐사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스호퍼가 되겠고요. 오토데스크에서는 다이나모라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죠.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냥 파라메트릭 알고리즘 툴이라고, 물론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드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스호퍼 이제 같이 만들어 보면 아시겠지만은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배터리들을 나열을 하는데 얘네 사이를 이렇게 와이어로 연결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방금 했었던 세 개의 커브를 갖고 로프트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세 개의 커브가 들어가고 여기는 로프트라는 명령이 들어가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벤틀리사의 제너러티브 컴포넌트가 거의 할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이제 자식으로 그래스호퍼가 그리고 다이나모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말하는 노드라는 부분이 바로 요 동그라미 배터리들을 노드라고 하고요. 그것들을 이어붙인 요 선을 갖고 저희는 와이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드와 노드를 와이어로 연결하면서 짜는 프로그램 방식이고, 노드는 실제 명령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와이어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에는 세 개의 커브를 임포트해서 갖고 오고, 이 로프트라는 명령이 실행되고 노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와이어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세 개의 커브라는 데이터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일 뿐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 바로 여기 그래스호퍼를 공부할 겁니다.